중앙빌라 렌트 850, 전용 67평, 방 4개, 욕실 3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수납장이 꽤 많은데, 그날 보시면 이렇게 깊게 깊게 크게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이 있어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음 처리도 괜찮고 온도 차이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실을 보시면 테라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어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테라스는 꽤 넓게 이어져 있고 주위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렇게 되게 넓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오붓하게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없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이 다 커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조그맣게 서재라든지 아니면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 키친과 식탁이 바로 이어져 있고 최근에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후드도 하츠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도 인덕션도 3구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식기 세척기도 있고 파워블 렌지 전자레인지까지 다 되어 있고 옆에는 메이드룸이나 아니면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와 작은 서브 키친, 세컨 주방을 쓸 수 있고 다용도실로 이렇게 건조대, 건조기와 세탁기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뭐 창고나 아니면 뭐 다용도실처럼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 이 집 구석구석이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방에서 아까 봤던 서재 공간이나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나갈 수 있고 여기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청소가 되어 있다. 침대를 하나 놓고 뭐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녀방으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와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 옆에는 작은 욕실이 하나 있어 게스트용 욕실이 있어서 깔끔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죠. 아, 저건 게스트룸으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 보이는 거실을 지나서 조금 큰 방이 있고요. 여기는
빌트인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창이 있고요. 여기도 침대와 꽤 넓은 가구들 넣어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충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욕실이 하나 더 있고요. 샤워 부스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마실입니다.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스트룸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옆에 조금 전에 봤던 사이즈와 비슷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건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문은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빌트인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은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을 좀 두 배로 좋고, 공간도 훨씬 더 넓고, 남산이 보이죠? 오늘 날씨가 안 좋은 편인데도 저 멀리는 남산까지 보입니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터룸 안쪽에는 수전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자쿠지가 되어 있어요. 변기랑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꽤 넓고 깊게 되어 있어서 옷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혼빌라 렌트 850을 확인했습니다.